올해 초에 개봉된 영화 중에서 그 말모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말모이는 그 순수한 우리말인데요. 그 사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그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선의학회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그 우리나라에 대해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 어릴 때는 그 창경원, 이 동물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릴 때 한번 창경원에 한번 가는 게 그 소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는데, 사실 그 창경원이 원래는 동물이 아니고 창경궁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그 창경궁을 그 동물원 식문으로 다 바꾸고 거기다가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꽃, 벚꽃을 이제 막 심고, 그 지금 여러분 그 봄만 되면은 여의도 벚꽃 축제 하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벚꽃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해방되고 이렇게 그 창경궁을 자기들의 그 정신으로 만들려고 그 벚꽃을 심어 놓은 걸 그 죄 없는 꽃을 뽑아서 죽이기는 그렇고, 그래서 창경궁에 있는 그 벚꽃을 여의도로 다 옮겨 심어가지고 이게 지금의 그 벚꽃 축제가 될 만큼 여의도에는 벚꽃이 많게 됐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세계 문화유산 중 하나라고 하는 경주의 석굴암을 그 시멘트로 봉해버리고, 또 그 민족의 맥을 끊는다고 그 산맥에다가 그 말뚝을 박는 그 이런 유치한 짓을 저지르고, 그 이런 것들이 다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용서하기가 힘든 그런 그 만행들 아닙니까? 최근에 그 3.1절 특집으로 어느 방송국에서 이런 내용을 다룬 그 특강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 특강 중에 이제 화면에 자막으로 강조하느라고 이제 글을 좀 띄워 놓았는데 그걸 제가 옮겨 적어 보았습니다. 일본 황태자가 그를 도로를 내기 위해 숭례문 담장이 뜯겨 나갔고, 흥례문은 조선 총독부에게 자리를 뺏겼다. 조선 총독부 건물을 가린다는 이유로 광화문마저 해체당한다. 이 외에도 강탈당한 우리 문화재만 3만여 점. 그중 현재까지 반환받은 문화재는 단 1,400점. 아직도 민족의 정기가 담긴 수많은 문화재가 일본에 잠들어 있다. 이런 내용의 그 특강을 듣다가 보니까 새삼 마음에 그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남의 나라를 이 지형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만행을 저질렀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이 저지른 그 수많은 그 만행 중에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뭐냐고 저보고 물으신다면 저는 두 개를 꼽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민족 말살 정책의 핵심입니다. 창씨 개명. 우리 이름 다 없애고 일본식으로 넉자짜리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등록하라고 강요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제가 보기에 이 민족 말살 정책으로 위험한 게, 이제 어린아이 소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우리말 못 쓰게 하고 한글 안 가르치고 한국어 교육 폐지하고 일본어만 가르치고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그런 정책이 가장 그 위험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이라는 거, 글이라는 거, 이름이라는 거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말 뺏기고 이름 뺏기고 글 뺏기고 나면은 뭐 몇 년만 지나면은 이 민족의 정체성은 아마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모이라는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막 이제 걸핏나면 눈물이 나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눈물이 나고 뭐 길 가다가도 눈물이 나는데, 아, 그날은 제가 마음이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말을 쓰고 우리 글을 쓰고 이렇게 우리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윗대 어른들이 여기에 인생을 걸고 재산을 바치고 그렇게 수고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막 마음이 정말 뭉클뭉클하더라고요. 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마틴 루터는 그 당시 타락한 중세 교황청을 향하여 목숨을 건 도전장을 던진 인물 아닙니까? 그렇게 그 교황청을 향하여 도전장을 던졌으니까요. 그 당시 이 루터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 위험한 위험의 그 고비의 순간에 이분은 그 성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독일 코스타를 갔다가 어떤 분이 이제 그 루트가 숨어서 성경을 번역한 그
자리를 성을 보여줘서 그때도 많은 감회가 새로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루트가 그렇게 위험한 도전장을 던진 후에 도피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작업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작업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그 감사가 밀려오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루트가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라고 하는 교황청에다가 도전을 선언했으면 사람을 모으고 군대를 만들고 저항군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왜 숨어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루트가 확신하는 게 뭡니까? 군대를 모으는 것보다 힘이 저들 손에 성경이 들려진다면, 성경이 읽혀질 수만 있다면 저 악한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한 거 아닙니까? 루트뿐만 아니고 그 당시 종교개혁가들이 내걸었던 다섯 가지 그 오직 시리즈 아시잖아요.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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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 제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가끔씩 이제 이런 상상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마귀라면, 그리고 저에게 이 교회 말살 정책이 저에게 임무가 주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니까요, 대답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마귀 같으면요, 막 모든 걸 다 도와줄 것 같아요. 막 모이는 것도 도와주고, 막 행사도 도와주고, 막 김 집사, 이 집사 막 친하게 지내도록 도와주고, 막 모든 걸 다 도와줄 것 같아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성경만 못 읽게 할 것 같아요. 딱 성경만 못 읽게 하고, 막 교회에 막 좋은 소문 나고, 막 봉사도 많이 하고, 친교도 하고, 막 다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교회 현실을 보니까 딱 지금 마귀의 교회 말살 정책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교회 막 좋은 사람 많이 모이고, 막 친교도 잘하고, 교제도 나누고, 뭐 식사하러도 가고, 뭐 다 뭐 또 행사도 얼마나 잘합니까 요새? 그럼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이 성경만 빼고 다 해라 다. 내가 다 밀어줄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이런 맥락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이제 행군하고 있는 중인데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입니까? 모세는 움직이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모세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가고 탁월한 지도자고.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당연히 우왕좌왕, 그리고 막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잡치다면 오해받기 쉬운 말씀 같아요. 제가 우리말만 좀 이런 뉘앙스인가 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몇 군데를 찾아봐도 다 같은 뉘앙스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목적지를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왜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이상한 명령을 주시는가? 이제 오늘 다룰 게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뭐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실 분 아니에요. 비록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죽는 상황이지만 그게 니들에게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는 그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근거가 뭐냐? 내가 이미 그 땅을 니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 모세가 죽어도 이 약속은 유효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약속이 돼 있다. 6절에서도 강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도자 모세가 죽어도 상관없다. 누가 니들을 이끄는지 관계없고 나는 이미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 약속은 유효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니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에서도 반복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세는 죽어 니들과 함께할 수 없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니들이 조금도 지장받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이 두 가지에서 내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고는 한 가지 굉장히 강력한 명령을 하나 내리세요. 그게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 요즘으로 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손에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내가 한 약속이 떠올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으실 것이다. 그런 맥락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유난히 강조하는 모세가 죽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난히 강조하시는 그 한마디를 발견하는데 그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6절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답이 딱 하나 나와요. 우리 삶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누구는 무엇이든 의지하며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한자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됐다 그러잖아.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존재예요. 이게 사람 인자예요. 그리고 또 인생의 비극이 뭐예요? 뭐를 의지만 하면은 이게 자빠지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자빠지고 뭘 의지하면 그게 없어지고. 조금 전에도 어떤 분이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너무 의지하던 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서 신앙이 지금 막 완전히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눈물로 기도 부탁을 오시더라고요. 우리 뭐 모세가 뭐 맨날 죽는 거 아닙니까? 뭐 의지하면은 실망시키고 뭐 의지하면은 사라져버리고 그게 인생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두 가지 약속을 내가 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미 약속을 했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약속하겠다고. 더 중요한 거, 그렇게 위기가 올 때 그 사실을 상기할 수 있도록 주신 도구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시로 좌절하고 왜 이렇게 수시로 막 흔들흔들거리고 막 갈바를 못 찾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는 자꾸 의지하는 모세가 죽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는 그럴 때 주신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전 교회적으로 이제 이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 8절을 가지고 이 성경 묵상과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될 그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 점검이 뭐냐? 나는 이 말씀 묵상의 습관이 자리 잡혀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맨날 모세는 죽고 맨날 불안하고 맨날 두렵고 인생이 맨날 흔들거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8절에서 그 말씀을 주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똑같이 제시합니다.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떡합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말씀 묵상에 습관이 잡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 묵상이 습관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없으시면 인생이 뭐 맨날 흔들흔들 할 텐데요. 그럼 여기서 강조되는 이 묵상이라는 건 어떤 성격을 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 뭔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예요. 저는 하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꼭 그 책 한 권이 생각나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이 책을 먹으라 그 책이 생각이 나거든요. 왜냐하니까 그 책에서 이제 방금 인용해드린 시편 1편 2절을 인용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 나오는 묵상하다가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걸 메디테이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자인 유진 피터슨은 이런 번역이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메디테이 또 우리말로 묵상 이러면은 굉장히 좀 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는 묵상 그러면 애들이 막 떠들면 조용히 엄마 지금 묵상 중이야. 우리는 묵상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정적인 그 메디테이시라는 그 영어 단어도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표현이. 왜냐하니까 이 하가라는 히브리어는요 그런 정적인 이미지의 표현이 아니래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냐, 사자가 먹이를 앞에 놓고 으르렁거리는 상태, 이거를 묘사할 때 쓰는 게 하가래요. 예를 들어 이사야 31장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 으르렁거리다 이 하가예요. 하가 이 이미지가 이게 정적인 겁니까? 이게 이 지금 막 먹이를 놓고 막 이 사자가 흥분해가지고 이걸 막 이거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 막 이게 하가야 하가. 이게 묵상이래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얘도 이거 개뼈딱이는 아니고 그냥 그 갈비 뼈딱이 하나 던져주면 흥분하면 어른거리더라고. 소리 크게 내지도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하가예요. 우리 어릴 때 그 애 키울 때 그 치킨 사주면은 애 셋이서 다 어른거리잖아. 다리는 두 개인데 우리가 셋인데 이 누나들이 이걸 먹으면 어떡하나. 이게 하가야 하가. 이게 정적입니까 이게? 말씀이 내가 의지하던 모세가 죽고 마음의 절망이 찾아올 때 말씀을 묵상하래요. 어떻게? 사자가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야 말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혼미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으로 정비가 되는 이런 일을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묵상이에요.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은 시편 34편 8절 우리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이 정신이 하가라는 이 정신이. 오늘 사단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막 신앙생활 다 해라. 우리는 핍박 같은 거 안 한다. 막 모임도 많이 하고, 막 교구별 막 여전도에 뭐 등산도 가고, 뭐 맛집도 찾아다니고, 막 다 해라, 다. 성경은 놓고 가지. 성경만 안 갖고 가면 내 다 도와줄 텐데.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삶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8절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이 포인트가 아니고 묵상은 도구고요. 그 도구를 통해서 그 말씀 묵상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그런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결론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냥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별로 존경스럽지 않은 이미지로 그렇게 참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는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말씀을 안 읽거나 읽는데 요 머리로만 여기서만 무슨 말씀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흘러가고 가슴으로 흘러온 말씀이 내 손과 발로 연결이 되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연결이 안 되니까 막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영향력은 막 점점 그 줄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쌓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점검할 거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질문 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제 2인칭 단수가 계속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또 8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형식은 2인칭 단수로 쓰이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책 한 권을 제가 소개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로이스 티어베르그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랍비 예수와 함께 성경 읽기 이런 제목의 책에 보면은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단수형 너희를 쓸 때도 전체에 집단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무리 중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대에 묶어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다. 본문도 그 케이스 아닙니까? 형식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너에게 내가 뭐 이렇게 나가지만 이거는 여호수아 너 저 골방에 가서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민족적으로 지침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 회개 반성을 좀 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좀 알겠더래요. 성경 읽기와 관계돼가지고 성경은요 개인적으로도 읽고 묵상해야 되지만 이 공동체적으로 하는 운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구약에 그 민족적으로 성경을 낭독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진짜 저는 지금이라도 깨닫게 된 걸 감사하는데요. 여러분 올 초부터 이제 하나님이 분당 우리 교회에 영적인 파도를 일으켜주고 계시잖아요. 제가 작년 연말에 이 우리 교회가 이게 덩치만 크고 괜히 그 쓸데없는 과장된 소문만 나는 이게 속빈 강정 같은 교회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갈 때만 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으켜주실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지금 막 전 교회적으로 하나님으로 그 굶주린 갈망을 가진 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해주시고요. 또 분당 우리 교회 막 지금 막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분들이 막 한두 달 안에 확 일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파도는 인간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파도를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파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그 파도에 편승하는 거예요. 거기에 파도 타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파도를 이렇게 3일 금식하고 무슨 지난 3월 1일 날 그 1박 2일 동안 금식 수련회 하는 새끼 금식하는 이거로 끝내면 안 된다는 부담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파도에 어떻게 전성도적으로 파도 타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대안으로 주신 거예요. 니들이 해야 될 파도 타기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회 공동체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다. 이제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그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건강한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 이걸로 이제 이 파도 타기 에너지를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있거든요. 뭐냐?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면 마귀의 공격도 충만해요. 막 함께 같이 설쳐요. 내가 지금 뭘 우려하느냐?
막 영적으로 민감하면 막 사단도 막 여러분을 계속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17년 목회하는 동안에 그 직통 계시를 받는 분들이 여러 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바로 이제 그 계시를 받았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 막 별의별 그 말씀을 다 대언하고 가셨는데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잘 안 맞아요, 그게. 계시가 맞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젊은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뭐 그때 한 석 달, 넉 달인가 강단에 서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주일 설교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니 속으로 할렐루야 휴가네 이제 이 설교 안 하면 휴가 아닙니까? 내가 침착하게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주셨지? 그 제가 만약에 다음 주부터 계속 설교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이 교회에서 쫓겨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속 해봤어요. 안 쫓겨났거든요. 그분이 분명히 계시의 말씀을 들어서 나한테 전해줬는데 그게 안 맞아요. 또 뭐 언젠가는 순양반 하기 직전인데 막 너무너무 급하다고 그 시간에는 제가 순장반에 올인하는 데는 아무 일도 저는 안 하거든요. 했는데 너무 급하다니까. 막 이찬수 목사님에게 안전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바꿔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지금 즉시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 이름까지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을 바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또 궁금해서 물어봤죠. 안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는 게 오늘 밤에 궁금해서 안 가봤어요. 안 죽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그 직통 계시를 받는 분들이 주로 다 순수한 분들이에요.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분들이에요. 그 순수한 분들에게 왜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런 식으로 자꾸 그 옆길로 세지 말고 이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흔들림 없는, 오류가 없는 이 말씀을 붙잡는 계기로 우리의 그 부흥의 물꼬를 써야지 자꾸 직통 계시, 그리고 또 이 직통 계시 받는 분들은 내 좀 기분 나쁜 게 뭐 다 반말로 얘기, 다 반말로 저한테 뭐 그 20대 아가씨도 저보고 지금부터 전하겠습니다. 찬수야. 뭐 이렇게 뭐 이건 뭐 아무나 찬수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직통 계시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이 물고 에너지를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그런가 하면은 또 나는 말씀을 사랑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 성경을요 꼭 무슨 헤어진 옛날 애인 그리울 때마다 읽는 그런 연애 편지처럼 읽는 분이 계세요. 그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요 헤어진 애인 옛날 편지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오늘 역사하시는, 오늘 내게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지침을 주시고 오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모세는 죽었지만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전해주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그 성경이에요. 저는 오늘 분당 우리 교회 온 공동체 교회적으로 중요한 선포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저 사람은 지금 맨날 선포래. 오늘도 사실은 중요한 선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전 교회 공동체적으로 성경 읽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세상에 막 기가 막힌 도구를 하나 주셨어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요. 이 드라마 바이블은 무려 100여 명의 연기자와 성우들이 이 두꺼운 이 성경책을 다 낭독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낭독을 읽기만 하면 막 귀에 술술술 들어와요. 이 드라마 바이블을 만드는데 그 투자를 해주신 분이 미국 빌 황 장로님이라고 교포분이세요. 이분이 하는 강의를 내가 들었는데요, 자기가 만나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치고 난 성경 읽기 싫어요, 난 성경 안 읽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다 성경 읽기를 원하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 성경 읽기가 실패하는 거는 원함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안 읽고 싶어서 안 읽는 게 아니고 원함의 문제가 아니고 전략의 문제였다. 그러면서 성경은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에 100% 동의가 돼요. 지금 여의도에서 너무나 감사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전 들었는데요. 여의도의 그 바이블 런치 모임.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점심시간에 간단한 샌드위치나 김밥 같은 걸로 함께 먹으면서 점심시간에 이 바이블,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성경을 듣고 나누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이제 이미 홈페이지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일부터 200일 성경 읽기 운동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200일 동안에 놀랍게도 성경 구약 1독, 신약 2독을 하게 돼요.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너무 막 가슴이 뛰어요, 저는요. 여러분, 이 드라마 바이블, 여기가 그 GNM 글로벌 문화재단이라는 데서 만들었는데, 너무 고맙게도 우리 그 성경 읽기 팀 교역자들이 그쪽과 컨택을 해가지고 막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무료로 그 드라마 바이블 음원을 다 제공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읽을 분량만큼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들러서 그것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미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그 어플로 드라마 바이블 치면은 이거 다 다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전철 타고 학교 직장 먼데 30분만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성우 전문 그 배우 이런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만든 그 성경 읽기거든요. 이제 가정 예배를요,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게 내 숙제 중에 하나였는데 풀렸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 예배도 이제 이 드라마 바이블로 이제 구체적인 지침은 이제 곧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GNM 글로벌 문화재단의 그 문혜란 대표님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인가 이 대표님을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사명을 하나 가지기로 했습니다. 제가 미약하지만 한국교회에 성경 읽기 운동하는 일에 내가 보탬이 돼야 되겠다. 내가 너무 감사했던 게요. 몇 주 전에 우리가 금식 설교하면서 이 책을 좀 읽으면 좋겠다 그러고 우연히 며칠 뒤에 제가 예스 24시에 들어갔더니 그 책이 기독교 부분의 베스트셀러 1위가 됐더라고요. 내 책은 30몇인가 그런데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게 하시는 게 이런 일의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하신 거구나.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제가 한국교회의 성경 읽기 운동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락방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부서부서마다 지도교역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10월 말쯤 200일이 지나고 나면 막 우리 교회에 막 전 성도들이 성경 1독, 구약 1독, 신약 2독 이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고백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꿈꾸는 자가 읽어야 하는 책 제목이 참 멋있잖아요. 내가 어제 우리 집사람 보고 이제 내일 설교 제목이 꿈꾸는 자가 읽어야 하는 책 이렇게 내가 잡았는데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제목도 좋은데 자기 같으면 제목은 이렇게 하겠대요. 읽으면 꿈꾸게 되는 책 그렇게 제목을 자기는 그렇게 하겠대. 듣고 보니까 또 그게 또 좋은 거예요. 이미 주부 다 나갔는데.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제목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목을 바꾼 거예요. 읽으면 꿈꾸게 되는 책.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생각했냐고 그러니까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꿈꾸게 됐거든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꿈을 꾸게 됐다고. 그 말이 100% 맞아요. 요즘 저는요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발걸음 발걸음이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작년 연말에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그저 덩치만 큰
침체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했더니 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꿈을 꾸게 됐는데,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전 교회적으로 같이 다락방별로 우리 청년부 대학생들 지금 막 결의에 차 있습니다. 주일 학교에서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꿈을 꾸며 성경 읽게 될 때 뭐 이 제목이든 저목이든 다 괜찮아요. 꿈꾸는 자가 읽어야 하는 책 성경 이것도 좋고, 읽으면 꿈꾸게 만드는 책 성경 이것도 좋고요. 여러분이 이것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 설교 준비를 다 마무리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학용품 살 돈도 그때는 없었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체육복 바지를 샀는데 애는 쑥쑥쑥 커나가는데 바지를 새로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점점 이렇게 그 무릎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부끄러웠던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가 왜 눈물나게 고마운지 아세요? 그렇게 가난했지만 성경 용돈 막 짓거리만큼 주시면서도 성경 한 구절 암송하지 않으면 용돈 없다, 알겠지? 성경 안 읽으면 밥 없다? 가난하게 갖춘 거 별로 없이 자랐지만요, 성경이 저를 꿈꾸는 책이었던 그 성경이 저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갈수록 꿈꾸는, 저는 55합설 아닙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나이 제일 많은데요, 우리 집에 다섯 명 중에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꿈 제가 가장 많이 꾸어요. 잠이 안 올 정도로 가슴이 벅찬 일이 한 달에 두세 번씩 있거든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한 도구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한 30년 지나고요, 여러분 아들에게 여러분 딸에게 이런 고백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난 우리 엄마 만난 거, 우리 아버지 만난 거 인생의 최고의 이거 축복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내게 성경을 읽게 하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또 이제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너무너무 마음이 뭉클뭉클하더라고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 교회만이 아니고요, 말씀이 가정을 일어나게 하고, 말씀이 우리 심령을 일어나게 하고,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주고, 말씀이 우울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당 우리에게 걸어온 지난 17년이 이게 다 기적 덩어리 아닙니까? 이게 다 기적 덩어리 아닙니까? 이제 이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이 은혜의 파도를 이제 우리가 편성해야 돼요. 그 파도 타기를 잘해서 이제 전 공동체적으로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도구로 주신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 10월 말까지 구약 1도 신약 2도 이 가슴 벅찬 거 아닙니까? 큐티 하시는 분 계속 하시고요, 성경 통독 지금처럼 계속 하시고,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꿈꾸는 자가 읽어야 되는 책 성경, 읽으면 꿈꾸게 되는 책 성경, 이것이 아버지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반드시 구현되는 그 꿈을 가지고 일어나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가서 하나하나의 가슴이 저는 전율이 느껴져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씁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힘을 얻어 달려가기 원하는데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다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날 일으켜,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여러분 의지하던 모세가 죽었습니까?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게 부어주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있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찬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선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저는 여러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의지하던 그 모습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살아있거든요.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사실을 자각하게 해주시는 성경 말씀이 내 손에 다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는 10월 말까지 구약 1독 신약 2독 그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계기로 삼기를 약속을 드립니다. 선포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왜 너네입니까? 이것이 왜 너네입니까? 아버지, 전 교회적으로 부흥의 파도를 지금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목말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목말라 하는 자들을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그 파도에 몸을 편승하여 파도 타기를 아버지 허락해 주시는 게 웬 은혜입니까? 아버지,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손에 들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거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원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의지하던 모세가 죽어 일어날 힘도 없고 온통 낙심과 좌절로 가득 차있는 우리를 어떻게 아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네가 의지하는 그 무엇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낙심이 절망이 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기억하거라. 이미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약속했고 모세는 사라지고 없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 임재의 약속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억을 떠올리며 회복하며 용기를 얻고 벌떡벌떡 일어나 우리 아이들 손을 붙잡고 온 교회 공동체적으로 다락방이 말씀을 가지고 손을 맞잡고 달려나가는 아버지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들이 읽어야 되는 책 성경, 읽으면 꿈꾸게 되는 책 성경, 이 성경을 손에 붙잡고 한번 멋지게 올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내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